민지한테 연락이 왔어. 요즘 MZ세대가 이런 것 때문에 힘들다는데 이거 우리가 좀 나서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용이 이런 거야. 아니 학생들이 코로나 때문에 취업 걱정도 되고 휴학까지 생각한다는 거야. 채용 공고 나는 곳이 이렇게 없어서 어떡하나. 결혼하고 싶어도 살 곳이 없다는데 애 낳고 싶어도 이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거야. 이런 거 좀 우리가 시원하게 해결해 주자고. 야, 민지가 해달라는데 한번 좀 해보자. 같이 하면 되잖아. MZ세대를 위해 윤석열과 함께 바꿔봅시다, 대한민국. 민지야, 부탁해. 여의도 정치를 모른다. 품격이 없다. 무모하다. 10번, 100번이라도 듣겠습니다. 몇 분의 9번? 아니, 1000번, 10000번이라도 못 듣겠습니까? 사람이 죽었는데 저런 소리를 합니까? 그것이 바르고 옳은 길이라면, 그렇게 세상이 좋아진다면, 듣고 또 듣겠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기에 함께 싸웁시다, 여러분! 할 말은 하는, 할 일은 하는 이재명이 되겠습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 히든 피규어스에 나오는 메리 잭슨 이야기입니다. We'll be right in history. It's gonna be victory. They'll be stands on top of signs just so you know that history. It's saying victory. Is with me. Oh, let them laugh about it. Don't worry what the doubters say. Yes, it's an uphill battle. But guess who else is playing? The next time y'all in action and the ghost. 오늘 여러분의 어떤 선택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꿀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선택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꿉니다. 이후 6번 출연입니다.